자, 오늘은 특별한 컨텐츠입니다. 유니클로와 함께 봄 여름에도 시원하게 코디 가능한 4가지 스타일링 추천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다 입을 수 있는 무난하고 깔끔한 코디입니다.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이 바로 맨투맨입니다. 유니클로사의 스웨트셔츠는 촉감이 좋은 게 장점입니다. 사이즈는 조금 작게 나오니 참고해서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튼튼한 목 시보리가 인상적이네요. 세탁해도 변형이 없을 것 같고 마치 친구가 멱살 잡아 늘려도 안 늘어날 것 같네요. 바지는 연청 슬림 데니지 팬츠입니다. 너무 슬림하지도 않고 너무 통 크지도 않아서 핏감도 좋은 편이라 편한 것이 장점입니다. 심심할 수 있는 팬츠에 부담스럽지 않은 데미지 디자인이 인상적입니다. 청바지가 불편할 때도 많은데 편한 원단으로 나와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두 번째는 자전거, 운동, 산책할 때 좋은 룩으로 코디해봤어요. 주머니 부분 지퍼도 덮개가 있어서 디자인적으로 심플하게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유니클로만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티셔츠 재질 같이 봅시다. 드라이 EX 소재는 놀라운 속도로 땀을 말려줘서 움직이는 순간에도 산뜻한 소재입니다. 시원한 느낌의 블루 컬러 드라이 EX 티셔츠로도 코디해봤어요. 무난한 검정색 컬러도 좋습니다. 반바지는 드라이 EX 쇼트 팬츠이며 반바지 안에 입은 고기능성 서포트 팬츠는 생각보다 너무 좋았습니다. 구김이 티나지 않는 포켓 터블 파카는 필요할 때 포켓에 보관할 수 있어서 실용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에어리즘 소재는 가볍고 부드러운 소재로 언제나 쾌적한 체감감을 주며 땀도 빠르게 흡수, 건조시킵니다. 세 번째는 여름에도 댄디하게 입을 수 있는 코디입니다. 드라이 EX 폴로 카라티 감탄 팬츠를 이용하여 댄디하면서 덥지 않은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드라이 EX 폴로 카라티는 활동량이 많은 날 시원한 소재로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감탄 팬츠는 소재가 잘 늘어나서 사이즈만 잘 맞춰준다면 허벅지가 굵은 남성분들도 슬림하게 코디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네 번째는 활동성이 좋은 코디를 해봤습니다. 맨투맨과 스웨트셔츠, 스웨트팬츠로 코디해봤고 색상은 검정으로 표현해봤고요. 공부하는 학생분들이 구비하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가방으로 또한 더 캐주얼하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스웨트팬츠는 끝에 시보리가 있어서 운동화나 스니커즈에도 잘 어울리고 입었을 때 되게 편안해서 저도 느낌이 너무 좋았던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